그러니까 생파로 장터 칼국수. 전국의 장터를 지키는 음식점이 칼국수집이라 일컬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장터의 대표 음식이라면 단연 칼국수인데, 추위에 꽁꽁 온몸도 이 칼국수 한 그릇이면 살에 녹는단다. 다른지는 먹어봐야 이 집만큼 맛이 안 난다고. 배고프면 칼국수 시켜서 먹어요. 밥은 비싸니까. 그 집 어디 가면 있어요? 이 안에 쭉 내려가세요. 거기 가면 있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서 잡숴 보지. 할머니들의 강력 추천으로 찾아간 칼국수집. 이 칼국수집이 맞다. 이곳에는 장터를 지키는 어떤 맛의 비밀을 품고 있을까? 아줌마가 찾아 나섰다. 안녕하세요. 눈 거뜰 새 없이 끓여내는 칼국수를 보니 그 맛이 더 궁금해지는데, 겉으로 보기엔 일반 칼국수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러게요.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장금이 아줌마, 아니 아줌마가 맛볼 차례. 양양장터의 대표 칼국수의 맛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 아이 근데 아줌마 표정이 좀 이상하다. 응? 반응이? 일반 칼국수와는 뭔가 다른 맛인 듯한데. 국물이 많지 않고. 이런 칼국수 나 처음 먹었는데. 맛있고. 벌써 이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고소하죠. 예, 맛이. 감자를 넣어서. 향기도 고소한 냄새가 나고. 다른 데는 뭐 해물도 있겠지만 우리 집은 주로 감자 루스를 하니까. 감자 루스를 그 맛을 찾으시는 거죠. 15년 된 감자 칼국수집의 비법은 바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감자에 있었으니, 얇게 썬 감자로 2시간 동안 자리를 뜯지 않고 육수를 우려내는 것이 비법이란다. 한편 가게의 젊은 총각이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장사를 해보려고 어머니한테 배우는 중입니다. 바로 주인장의 막내 아들, 예쁜 딸까지는 어엿한 부자 여신이 앞으로 살림과 함께 해.